기초 강좌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Substance Painter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실력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 못하고 계속 강의를 따라하면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할 때는 되는데 혼자는 못해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우리가 강의에서 이미 라이솜 UV는 제가 강의를 다 했죠.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서피스 페인터를 잘 쓰려면 우선 언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솜 UV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제가 요 올렸는데 요 강의도 서피스 페인터 프로그램 전체적인 작업 흐름 이해하기를 강의를 제가 했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작업 흐름은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가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물론 뒤에 가면 얘기는 쭉 하지만 좀 알고 넘어가죠. 강의를 제가 추가시키는 겁니다. 마스크 작업을 좀 잘, 마스크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되게 서페를 편하면서도 고퀄리티가 나올 수 있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마스크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딸랑 두 개 썼어요. 하지만 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스에서 요 스피어 하나만 라이솜 UV로 펼게요. 그래서 선택하고 라이솜 UV 브릿지 요거 다 자료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셀렉션 된 것만 이렇게 들어와요. 스피어가. 그래서 F 누르시면은 이렇게 풀로 화면이 보입니다. 이런 마야하고 똑같습니다. 단축키가 왼쪽 버튼, 중간 버튼, 오른 버튼 이렇게요. 마야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맥스보다. 자, F2 눌러서 아일랜드 모드에서 이것만 다 아니까 더블 클릭하시면은 루프가 되죠. C 누르셔서 커트를 한 다음에 F2가 아일랜드 모드가 아니라 말을 잘못했네요. H 모드죠. F4 아일랜드 모드. 영어로 치면은 맥스로 치면은 좀 밤이 깊어가지고.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제가 이 시간밖에 강의할 시간이 없어서 말이 좀 자꾸 헛나옵니다. 졸려가지고 F4 아일랜드 모드에서 더블클릭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펠트로 작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펠트는 그 유기적인 부분.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쪽발이 장교놈들이 우리 백두산 호랑이 잡아가지고 지 사무실 그 앞에 바닥에다가 쫙 펴가지고 깔아놓은 거 있죠? 예. 그렇게 한 걸 이제 펠트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쭉 포 뜨듯이 쫙 눌러가지고 핀 거. 예. 그걸 펠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은 커트를 이미 했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쫙 갈라져요. 그러니까 얘가 갈라져요. 반으로 쫙 갈라져서 펴져요. 펠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이렇게 펴집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직접 칠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 직접 칠을 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그냥 뭐 이렇게 칠해진 건 모르는데 우리가 손으로 여기 이렇게 요 부분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겠다. 요 테두리를 정확하게. 그럼 여기서는 손으로 그려가지고 작업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럼 서페에서 여기서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뭐 이상한 것 같던데요. 예. 예. 여기 단축키가 이걸로 다시 바꾸고. 그래서 얘를 사각형으로 펴줍니다. 어디 있냐면은 위에 올라가면. 여기에 예, 이렇게 얼라인 저 스트레이트는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를 펴주고 핏해서 안으로 딱 들어오게 요 언랩 UVW 안으로. 요 강의는 기초 강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못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성의 없이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강의는 하지 않죠. 정확하게 사각형이 됐으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 스피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스케치북 같이 이렇게 평평한데 그리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여기가 편하죠. 예. 그래서 이 스피어를 언랩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폈습니다. 컨트롤 S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예, 맥스로 들어오면서 라이솜 UV 브릿지는 끝나고 예, 할 일 다 했으니까 끄고 사각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얘를 서페로 보내야죠. 파일, 익스포트 다 보내지 않고 얘만 예, 익스포트 셀렉티드 해서 서페 모델에 저는 스피어로 FBX 파일로 예스 보내겠습니다. 오케이. 서페로 돌아와서요.
컨트롤 N 누르셔서 예. VLA 기본으로 그냥 PBM 메뉴에 셀렉트 템플릿 이렇게 하죠. 기본으로 셀렉트 스피어 이건 밑에 강의에서 제가 다 했습니다. 보충하는 강의예요. 예, 2024로 세팅하고 다이렉트 X로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들어오면 예, 이렇게 스피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F1 누르시면은 뭐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거고 F2 3D 모드, F2 하면은 2D 모드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한다 할 때 보통은 그냥 여기서 작업을 합니다. 이 3D 상태에서. 그런데 정확하게 라인을 그어서 똑바르게 뭘 그려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펜은 웬만하면 이렇게 페인트칠을 이렇게 이런 짓을 잘 안 해요. 자, 예. 그렇게 안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는 이 페인트 레이어는 지우고 페인트 레이어를 한번 해볼까? 자, 페인트 레이어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뭐 기초 강좌니까 페인트 레이어 아까 그대로 하나 살려두시고요. 색깔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프로퍼티즈 있죠? 여기 항목 내려가시면은 여기에 그 베이스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안 쓰겠다 그러면은 다 일단 꺼버립니다. 그럼 베이스 컬러만 보여요. 이렇게 머티리얼 예. 베이스 컬러를 밑에 이게 안 보이네 좀 더 베이스 컬러를 밑에 화면 아이고 다 한번 켜볼까요? 이제 보이네요. 예, 더 안 내려가더니 다시 시작. 이 베이스 컬러에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칠하는 색깔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을 칠할 텐데 칠하면 이쁘게 안 칠해져요. 죽어도 안 칠해져요. 그죠? 뭐 레이지 마우스 써도 이렇게 길게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안 치냐면 레이지 마우스는 단축키 뒤에요. F3 누르셔가지고 2D 화면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레이지 모드 끄고 컨트롤 오른 버튼 누르셔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누르시면은 브러쉬 있죠? 브러쉬는 베이직 하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브러쉬 좀 키우고 위아래 움직이면 이렇게 하드니스가 조절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 버튼 누른 상태입니다. 아래 누르면 소프트, 위로 올라가면 하드니스가 됩니다. 색깔은 빨간색이죠. 베이스 컬러.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쉬프트 누르시면 직선이 되는데 예, 직선은 되는데 앵글을 조절 못해요. 이럴 때는 컨트롤 키를 딱 누르면 앵글 스냅이 됩니다. 이렇게 톡톡톡 지금 아무것도 안 누르고 마우스는 그냥 아무것도 안 누르고 허버링 상태예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입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직선으로 갑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빨간색이 입혀져요. 이렇게 되면 이제 F1 눌러서 보시면은 이렇게 예, 동그랗게 이렇게 입혀지죠.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없는 예, 그런 작업이 됩니다. 여기도 추가적으로 예, 페인트, 에더 페인터 해서 이번에는 요 페인트는 선택하고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파란색으로 바꾸고 요 부분을 다시 클릭, 마우스 왼쪽 클릭, 쉬프트 누르고 컨트롤 키 누릅니다. 다시 마우스 왼쪽 클릭 뗍니다. 쭉 직진, 마우스 왼 버튼 클릭하면 파란색. 뒤로 돌아가면 이렇게 파란색이 정확하게 찍혔죠.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포토샵하고 똑같죠? 이 체크무늬 뭡니까? 투명하다. 그러니까 이 아래에다 뭘 집어넣으면 요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 그 부분만 빼고는 뭔가 보이겠죠. 요 아래에다 집어넣으면 스마트 머티리얼 해야 되는데 지금 저걸 안 했습니다. 베이킹을 안 했어요. 컨트롤 쉬프트 B 해서 베이킹 아이디는 컬러 아이디만 빼고 예, 이런 맵들을 생성시켜줍니다. 커버처 맵, 앰비언트, 포지션 티크니스, 노멀 맵을 생성시켜줍니다. 이렇게요. 예. 이 상태에서 작업해야 스마트 머티리얼 같은 게 먹습니다. 여기서 뭐 크롬이나 아니면 스틸 좀 아래 내려가 볼까요? 예, 이런 스틸 아머 뭐 이런 거를 아래쪽에 이렇게 집어넣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재질이 들어오면서 예, 이렇게 예. 이제 이런 거가 이제 포토샵 좀더 어느 정도 하면 기본으로 예를 들어서 좀 재질이 어우러지지가 않죠. 그죠? 이 새하고 빨간색이 그냥 위에 페인트를 칠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블렌딩 모드에서 멀티플라이
빨간색으로 해야겠네요. 빨간색 보이는 멀티플라이. 예, 멀티플라이 하니까 딱 좋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예, 빨간색 색감에 이렇게 이 쇠 색감이 같이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예, 멀티플라이 했는데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안 해요. 예,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가 없어요. 보시면은 예, 뭐 제너레이터 하고 근데 다 마스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업하시냐면은 앞으로 저는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이 서페 실전에 있는 모든 강의를 다 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마스크 필 레이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게 되면은 이 서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쓰지 못해요. 얘네들은 대부분 다 마스크를 가지고 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만든 프로그래머 제작자들은 천재인 것 같습니다. 레이어 지우고 어떻게 하시냐? 얘도 지우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필 레이어를 합니다. 필 레이어를 하게 되면 전체를 다 채우는 거예요. 자, 무슨 색으로? 기본적으로 네. 아까 다 지우고 이번엔 베이스 컬러가 보여야 돼. 베이스 컬러만 보여야 되는데 예, 보이네요. 러프 하면은 예, 러프도 같이 보이죠. 이렇게 러프니스 예, 끄고 베이스 컬러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예, 바꿉니다. 그리고 보시면 필 레이어잖아요. 뭡니까? 다 채워져 있습니다. 얘를 LED 레드로 더블클릭하시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까만색 마스크로 뒤덮습니다. 얘를. 그럼 까만색은 뭡니까? 막아주는 거예요. 흰색은 뚫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작업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dd Black Mask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빨간색이 없는 게 아니라 블랙 마스크에 의해서 가려진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흰색, 까만색 뚫으려면 흰색, 막으려면 까만색. 칠한다, 지운다의 개념이 아니라 뚫는다, 막는다의 개념이에요. 계속 앞으로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실전까지. 예. 그래서 마스크 딱 선택하면 자, 요거 기본적으로 단축키 X예요. X 누르시면은 까만색, 흰색. 그죠? 이렇게 메꾸려면 다시 X 눌러서 까만색으로 메꾸고 예. 뚫으려면 흰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칠한다, 지운다의 개념이 아니라 뚫는다, 막는다의 개념이에요. 예. 이렇게 마스크를 만든 상태에서 뚫고 메꾸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뭘로 메꿔졌죠? 빨간색으로 메꿔졌습니다. 근데 까만색이 가리고 있어요. 흰색으로 예, 이제 뚫을 겁니다. 브러쉬에서 예, 베이직 하드 아까처럼 F3 눌러서 요 2D 창만 보고요. 좀 휠 버튼 눌러서 확대하고 Alt 휠 버튼 눌러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예, 오른발 좌우 움직이면은 예, 위아래는 하드니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예요. 좌우는 브러쉬 크기 조절 예, 이렇게 조절하고 여기서 자, 직선으로 긋는 건 많이 사용할 것 같으니까 외워놓으시죠. 예. Shift 누르고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Shift 누르고 컨트롤 키 누릅니다. 마우스 뗍니다. 쭉 갑니다. 다 왔습니다. 왼쪽 버튼 클릭 하십니다. 그러면은 요 까만색 여기 이게 뚫어 흰색이 뚫어진 겁니다. 그래서 F1 보시면은 이렇게 예. 그려진 게 아니라 뚫어져서 하얗게 요 나머지는 지금 까만색으로 가려져서 예,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본색이 무슨 색이죠? 예, 기본색이 이 색이잖아요. 이 흰색 그죠? 예, 기본 이 색. 예. Shift 아직 여러분들의 이제 습관이 안 됐을 테니까 지금은 계속 말씀드릴게요. 예, 라이팅 돌려면은 Shift 누르고 오른 버튼 좌우로 왔다 갔다 예, 이렇게. 그러면 또 파란색을 여기다 또 더 씌웁니다. 파란색을 건너편에 칠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필 레이어를 또 해서 예, 더블 클릭 블루 이렇게 이름 바꾸고 얘를 밑에 내려가시면 프로퍼티즈에서 컬러에 베이스 컬러 있죠? 여기 흰색을 딱 찍고 블루로 바꿉니다. 얘는 안 움직여요. 이 색 팔레트 창이 그래서 안 보이면 예, 이렇게 파란색으로 예, 진한 파란색으로 하죠. 이렇게 자 보시면 예, 이렇게 까맣게 하얗게 뚫어졌죠. 이제 여기서
또 뚫습니다. 예. 위치가 같으면 먼저 해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블랙 마스크를 또 추가.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예요. 블랙 마스크를 추가했는데 다 덮었죠. 근데 아래 같은 마스크로 여기는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보여요. 그죠? 예. 근데 파란색은 당연히 안 보이죠. 전체가 다 예. 감싸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또 다시 뒤쪽은 파란색으로 아까와 똑같이 F3 눌러서 2D에서 좀 크게 보이게 하고 왼쪽 버튼 클릭 누른 상태에서 Shift, Control 왼쪽 버튼 떼고 가서 왼쪽 버튼 클릭합니다. 자, 파란색으로 채워졌죠? 예. 그래서 예, 저 지금 알았는데 새로운 레이어가 추가되기 전에는 이 작업한 그 흰색 뚫어진 흰 부분이 안 보이네요. 또 뭐 하나 추가하면 또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작업하면 자 F2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네. 뒤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이런 식으로 지금 빨간색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 게 아니라 칠해져 있지만 얘네 영역에 의해서 막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맨 아래에다가 자, 스마트 머티리얼을 넣죠. 아까 베이킹 했나요? 컨트롤 Shift B 베이킹 했죠. 예, 베이킹 했네요. 텍스처 셋 리스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요 맵이 보이면 예, 베이킹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스마트 머티리얼에서 이 뭐 스틸, 네, 스틸 이미지를 뭐 스틸 한번 넣어볼까요? 스마트 러스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스마트 러스트를 아이고 레이어즈에다가 예, 맨 아래에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예, 이렇게 별로 안 예쁘네요. 예, 스틸 예, 요거 집어넣어볼게요. 재질은 뭐 예, 이렇게 이런 재질들이 스마트 머티리얼은 어떤 그 굴곡지거나 이렇게 각이 딱딱 져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알아서 뭐 페인트를 벗겨주거나 아 여기는 좀 각이 져 있네 뭐에 의해서 우리 베이킹한 그 커버처나 뭐 이런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런 맵에 의해서 뭐 이렇게 가려져 있거나 이렇게 깊숙이 들어간 곳은 컴컴하게 만들어줍니다. 얘가 그 베이킹 맵을 참고해서 우리 이 작업했잖아요. 컨트롤 Shift B 눌러서 이 베이킹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디크니스 포지션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런 걸 참고해서 예. 만들어주는 그런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좀 스피어니까 평범하니까 그런 티가 좀 잘 안 나죠. 그 저 보세요. 그리고 요, 우리가 이걸 또 조절하는 것도 스마트 마스크예요. 그래서 흰색은 뚫려 있고 까만색은 막혀 있고 해서 이런 예, 걸 갖고도 우리가 그 메카닉 모델 복잡한 구조 그래서 뭐 로봇의 어깨나 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녹슬어 있다. 그럼 이런 걸로 심플하게 우리가 어깨에 가서 막 페인트를 벗길 필요가 없이 얘네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예. 개념이 완전히 뭐 우리 예전에 뭐 바디 페인터나 막 포토샵으로 작업할 때는 이런 걸 다 그 언랩으로 다 펴가지고 포토샵 가서 수작업을 했잖아요. 예. 그런 시대가 이미 갔습니다. 옛날에 갔어요. 예. 이렇게 해서 자 이건 왜 보여주냐 빨간 보여주냐 이 원리를 알아야죠. 마스크로 막혀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다. 그죠? 예.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이 안 보이게. 아, 이 개념, 요쪽으로, 예, 뭐죠? 스테인리스, 얘를 개념으로 한 게 아니라 파란색을 주인으로 놓고 얘기할게요. 파란색이 다 막혀 있잖아요. 까만색에 의해서. 어디만 뚫려 있습니까? 요 아래쪽. 흰색은 다 막혀 있고, 어디만 뚫려 있습니까? 요 중간 쪽. 그죠? 예. 요렇게 그 위치만 뚫려 있고 다 파란색, 빨간색이 막혀있기 때문에 얘가 맨 밑에 들어가도 얘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 그죠?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 거예요. 요 스틸 이미지, 요 스틸 스크래치드. 요 위에 빨간색이 파란색이 있지만 다 막아놓고 빨간색 부분은 여기만 뚫어놓고 파란색 부분은 여기만 뚫어놨다. 그런 개념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서페를 되게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그려져 있다, 그렸다가 아니라 막혔는데 그 부분만 뚫려져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부분만 계속 이해하고 가시면은 계속 앞으로 이런 작업,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이런 이펙트 창 같은 경우도 다 여기 자 보세요. 마스크가 아니면은 이게 예. 비활성화 돼요 이렇게. 예. 그래서 마스크 쪽으로 예, 다 필, 뭐 페인트 해서 다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다 강의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게 요 원리를 알면은
얘네들 계속 써도 아, 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서페를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좀 조금만 공부하시면 제가 보기엔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을 공부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맥스처럼 막 진짜 모델링 막 한 6개월, 1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요. 요 원리만 알면 되게 빠르게 이 재질을 고퀄리티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단, 이 원리, 이거 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작업이 되는 거다라는 그 원리를 좀 아셔야 되게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공부 중인데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